아니 그러니까 자자자 아, 자, 정리하자고 누가 나갈 건데?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이 될 수 있을까? 기영준이 커플 조은지 이재영 대화로 안녕하세요. 수준 많아서 감사합니다. 어제 그 원인 모를 이유로 잠을 한 시간밖에 못 주무셨다고. 네. 건병 생각이 나는 더 당황스러운데. 건병이 나를 몰라? 그렇다고 내가 건병을 모르나?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해? 지금 잠만 자고 뭐 즐기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 직장 동료끼리? 화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아침부터 기운들이 넘치네. 범주야? 58mm. 네. 58mm. 58. 힘을 이렇게 뭐 이렇게 살짝 느낌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선배님 직접 훈련을 하시고요. 네, 가시죠. 대사에서 내가 못 나간다니까. 아, 그래서 누가 나갈 거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자. 정리하자고 누가 나갈 건데? 네? 네? 정했어? 누가 나갈 거야? 쉬운 거야. 제사 때문에. 이번에 안 갑시다. 제 제사 날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청구 사유가 충분히? 저기요, 변호사님. 예. 저는 충분히 선택지를 줬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전업주고? 제가 전업주고요? 그게 선택지가 된다고 생각해? 어? 그거야말로 네가 나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 의뢰인께서 전업주가 되는 게 뭐 문제가 되나요? 저기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혼 청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에? 그 정신 좀 차리세요. 저기요. 아유, 잘했다. 잘했다, 근데 지금. 안 되는 대사. 아, 너무 싫어. 네, 박수 왔지. 내가 이렇게 할 거면, 너무 싫어 뭐야. 그리고, 너무 싫어 뭐야. 내가 아까